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에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증언을 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게 손준성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지시 없이 할 수 없다. 손준성 개인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와. 손준성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범죄정보 정책관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손준성이가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고발 서류를 했겠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윤석열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수 검찰부장이 뭐라 그랬냐. 손준성은 순종적인 엘리트로 영혼이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낙이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손준성한테는 치욕적인 말이죠. 영혼이 없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검사장으로 승진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시켜야 되겠죠? 네. 잊지도 않은 송영길이 돈봉투 문제를 가지고 관련된 걸 찾으러 6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날을 치는데 뭐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아니, 그럼 윤석열이야말로 손준성 고발사주의 배후로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입맛대로 하는 거죠. 이러니 제가 이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투쟁의 의지를 가다듬고 오늘 귀...